요즘은 네. 요즘은 잘해요. 어, 너무 요즘은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90 시절에 조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춤은 좀 되지만 노래는 안 되는 아이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돼요. 그때는 네. AR이었죠? 네. 아, 저희 네. MR도 했습니다. 그렇죠. MR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심지어 도전 천국 1회가 저희 우승이었어요. 그래요? 태사자가요. 태사자가? 예, 그래서 금을 야. 받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예. 자, 다시 원미연 씨와 나비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알린 365일. 아, 너무 좋아. 알린 씨가 원미연 씨 음색과 비슷하잖아요. 아, 원미연 씨 하나요? 네. 와. 365일. 우리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나흘 되던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5일 되던 날 눈물만 주르르. 6일 되던 날 가슴이 너무 허전해. 하루 온종일 먹기만 하. 원미연 씨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우리 박준석 씨와 파스칼입니다.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뉴스 우리는 역시 90년대 최고의 스타였죠. 뉴스. 난 누군가. 느낄 수 있던 건 나의 거친 숨소리 하나일 뿐. 무너져버린 희망도 후회 속에 난 지내왔지. 하지만 이제 나는 저 알 수 없는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난 누군가 저 멀리서.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노래방비 11만 7천 원 안 돼요. 결과 나왔습니다. 자, 계속 원미연, 나비,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열렬한 노래방에 왔습니다.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선물을 탐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견물생심이죠. 지친 출연자들도 깨우게 하는 이 그렇습니다. 코너. 네, 상품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로봇 청소기. 시험수. 원액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 기능성 베개.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김성수 씨.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